힘들다. 지금 한 새벽 3시쯤 됐습니다. 3시 안 됐습니다. 안 되고 9시, 10시부터 지금 저기 상류 줄풀 속에서 산란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고, 야식 먹고 잠시 휴식 취하고 나오니까 지금 더 많은 개체수가 지금 산란하고 있어서, 저번 촬영 때도 산란 만나가지고 입질 못 받고 촬영을 마무리 했었는데요. 그리고 지금 잔챙이 한 두 마리 애기 붕어들 잡았는데 지금 세 번째 때인데, 사육대입니다. 사육대인데 그래 치니까 벌써 줄소리가 울었어요. 옥수수 먹었네요. 옥수수 먹고 윗입에 정확하게 물렸습니다. 허리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입질 못 받고 가나 싶어서 또 산란을 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허리급 한 마리 나와주네. 그래도 고기가 따뜻합니다. 조건이 좋으니까 산란을 하겠죠, 그죠? 근데 이제 산란을 하니까 또 저번 촬영 때 좀 입질 못 받고 갈까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허리급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자, 산란을 다 해가지고 배가 홀쭉합니다. 이쁘네요. 한번 재볼까요? 머리하고 꼬리는 굉장히 큰데 산란하고 아직 배가 많이 홀쭉하고 좀 야위에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지금. 머리하고 꼬리 봐서는 살이 좀 더 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막 회복 중에 옥수수를 먹고 나왔는 것 같아요. 오랜만인데 뽀뽀 한번 하겠습니다. 자, 예쁩니다. 허리급. 토종터 허리급입니다. 배가 많이 고플 거니까 방생하고. 아유, 고맙다. 많이 먹고 살 많이 쪄라. 고맙다. 그렇다 이거. 그렇다. 잠시 입질 머리라도 마. 오자. 오케이. 사이즈 되겠습니다 이거. 줄 울었으니까. 꼭 잔챙이 입질 그치 못 들어올리고. 하더니만은 잘하면 되겠고. 지금 많이 말랐습니다 애들이. 지금 영양 상태가 산란을 다 하고 있어서 9치 턱걸이 한번 재볼게. 딱 30입니다. 30.3이 안 돼. 그래도 8~9치 개체수들이 지금 전부 산란을 한다고 한 마리도 안 비쳤습니다. 지금 저 말고 두 분 더 계신데 8~9치가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. 뭐 월척이 채 안 되지만은 지금 5월달에 계속, 4월달도 그랬고 날씨가 일교차가 20도 이상 나고 지금 5월 중순인데 산란을 원래 다 해고 하고 지금 그럴 시기인데 오늘 산란을 하는 거 보면 그동안 이제 추워서 산란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조건이 좋으니까 저래 지금 붙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개체수가 지금 시끄러울 정도로 지금 산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. 이 작은 소루지에서. 그래서 이제 8~9치는 구경을 못했는데
30짜리 한 마리 나왔네요. 근데 얘도 지금 영양 상태가 좋지는 못합니다. 꼬리하고 머리는 큰데 자연 방생했습니다. 얼척이 채 못 미치는데 잔챙 입질 같았습니다. 쭉 못 뽑아올리고 반톱 올렸다가 내렸다 반톱 올렸다가 내렸다 이랬거든요. 새벽녘에 되니까 지금 그래도 산란하는 개체는 산란하고 회복이 끝나는 개체들은 지금 입질 조금 해주는 것 같아요. 이제 한 4시 다 돼가는데 앞으로 몇 시간 더 있는데 새벽에 괜찮네요. 이제 날이 훤히 새가고 있습니다. 5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아까 30 잡고 난 이후로는 크게 이렇다는 입질이 없습니다. 근데 뭐 지금 잔치들이 안 달아드니까 사실 더 눈은 더 편합니다. 산란도 일부 멈추고 또 하는 놈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. 밤에 한참 할 때보다는 지금 좀 조용해졌어요. 귀신같이 합니다 저놈들이. 날이 새는 것도 알고. 그리고 뭐 오랜만에 뭐 난로도 없이 하룻밤 낚시 하는 거고요. 물 한 개도 살짝 피고 이슬도 많이는 안 내렸어요. 살짝 내렸고 분위기 상태는 뭐 괜찮습니다. 괜찮고 앞으로 해 뜨고 뭐 얼마 있다가까지 토종터니까 잔치에 달려들기 시작하면 이제 뭐 일찍 철수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조용한 상태입니다. 요 시간대가 제가 피크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중해가지고 철수할 때까지 계속 낚시하겠습니다. 이런 중간 개체수가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어제 산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또 뭐 9치 아니면 턱걸이급 되겠습니다. 9치급 되겠네. 아침 부분 이쁩니다. 27cm입니다. 27cm. 아따 아침 부분 이쁘네요. 얘는 또 빵이 좀 있고 그렇네 그지? 때깔은 아침이라서 굉장히 이쁩니다. 아이고 방생하겠습니다. 고맙다. 아이고야 월일사냥 오늘 밤낚시 마칠까 합니다. 조용하고 깨끗한 소리들 들어와서 하룻밤 낚시 해보았습니다. 초저녁에는 잔챙이들이 뭐 미끼 안 가리고 너무 많이 덤벼서 팔이 아플 정도였고요. 그리고 초저녁이 지날 무렵부터 늦은 산란으로 인해서 밤새도록 시끄러웠습니다. 저기 지금 상류에 줄풀밭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. 그 정도로 산란을 많이 했습니다. 늦은 산란이죠. 지금 5월 중순 다 돼갔으니까. 근데 이제 산란을 만나서 또 입질을 못 받고 붕어다운 붕어 못 보고 가나라고 걱정을 사실 했습니다. 했지만 새벽 3시에 허리급 한 마리를 시작으로 뭐 7치부터 30cm까지 여러 마리 수 이쁜 소리지 붕어 구경하고 가서 재밌는 낚시 찌맛 실컷 봤고요. 재밌는 낚시하고 오늘 돌아가려 합니다.
지금 5월 이제 중순이고 이제 막 더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날씨입니다. 이제 모기도 나올 거고요. 대형지 위주로는 미리 이제 물을 빼놓습니다. 70% 뭐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대비를 위해서 미리 70%씩 물을 빼놓기 때문에 어차피 배수를 진행할 겁니다. 장마랑 배수랑 우리 낚시인들이 거기에 맞춰가면서 상황 상황에 따라서 출조 계획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아담한 소리지 와서 즐겁고 재밌는 낚시하고 돌아갑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